우리가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들 옆에는 반드시 좋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을 후원하고 도와주고 그 사람을 걱정하고 염려해주는 그룹들이 반드시 있어.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혼자 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낼 때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보내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예술래 목사님이 평생 전도하셨는데 혼자 전도한 게 아니라 그 옆에 항상 찰스 웨슬리가 늘 동행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또 세상에서 그게 내가 사업을 하는 일이든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혼자서 하는 일보다는 우리가 협력하고 함께 하는 일에 대한 고민과 그런 과정들을 수용해야 돼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 맞아야 돼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는데 이게 마음이 맞아야 잘 뭉쳐야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뭉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할 것인가? 이런 일을 잘한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오늘 16장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의 이야기예요. 자,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동행을 했죠.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동행을 못하고 실라, 여러분 이제 바울의 서신을 보면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바울과 실라, 빼놓을 수 없는 실라가 이때 등장하죠. 2차 전도 여행 때 실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1차는 전도 여행을 가서 낯선 곳에 갈 때 이미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해 놓으시고 일이 척척척 진행되고 유대인을 만나야 되면 유대인을 만나고 회당에 가는 것도 어렵지 않고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실라와 함께 떠났는데 웬일입니까? 1차 때 그렇게 잘 되던 전도 그 여정하고 다르게 2차 전도 여행에는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생기고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들이 짜놓은 스케줄들은 모든 게 안 되고 엉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1차 때도 잘 됐는데 2차는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가는 곳마다 전도가 막아지고 방해자가 나오고 자기들이 계획한 게 다 숲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어려움을 겪는 끝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터키 북서쪽에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쳐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지 우리의 선교 여행을 하나님 왜 막으시는 겁니까? 돕는 일을 붙여주시고 이 낯선 땅에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격려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셔야지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모든 여건과 환경이 어려워지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낙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날 밤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바울에게 한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저 강 건너에서 바울에게 제발 우리에게 건너와 달라고 손짓하는 꿈을 꾸어요. 이 꿈이 너무나 선명하고 영적으로 다르게 다가왔던 바울은 이 꿈을 꾸고서 아하, 우리가 계획한 이 아시아의 전도 계획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저 유럽에 낯선 땅 저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작은 영적인 하나님의 터치에도 금방 그걸 느껴요. 여러분, 민감한 사람은요 바람이 싹
불면 그 바람을 느끼잖아요. 바울이 같이 동행했던 신라, 디모데, 누가에게 자기 꿈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건 것 같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돼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처음으로 기독교가 유럽에 발을 내딛는 순간이에요. 지금까지 바울은 이 유럽, 배를 타고 저 유럽으로 건너가서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땅. 그곳이 유럽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 필요성을 한 번도 생각해 보거나 계획한 적이 없는 말 그대로 미지의 세계였어요. 그곳은 아시아에 비해서 유대인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낯선 곳이에요. 자, 원하지도 않았고 가고 싶지도 않고 낯선 곳이고 미지의 세계예요. 그런데 바울 일행은 기꺼이 그곳에 갑니다. 왜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익숙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곳을 가야 됩니까? 그들이 그곳을 간 이유는 뭘까요? 따라합시다. 입을 열기 전에 하나님께 귀를 열어야 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바울이 그곳을 갈 이유가 없는데 그곳을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입을 열기 전에 귀를 열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자, 이게 왜 이런 생각을 바울이 갖게 됐느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은 사실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던 바나바가 동행해 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랑 함께 전도 여행을 2차 때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문제로 둘의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 사소한 문제가 뭐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동행을 했었는데 이 마가가 중간에 힘들다고 선교 여행을 하다가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그 마가를 한 번 더 품고 이번 2차 전도 여행에 팀에 합류시켜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단호하게 반대를 한 거예요. 선교 여행은 팀이다.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가는 건데 지난번 전도 여행 때 그렇게 팀워크를 깨트리고 중간에 이탈을 해서 우리가 어려웠는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이번에 개인적 관계로 또 끼게 되면 우리 전도 여행이 어려워질 테니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둘 사이에 이 문제가 조율이 되지 않아서 그 감정이 폭발하는 바람에 둘이 그 좋던 우정이 깨지고 관계가 서먹해지면서 결국은 전도 여행을 함께 갈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 간다고 하니까 이 바울이 할 수 없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자, 처음에는 바나바가 너무나 미웠어요. 괘씸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마음에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아, 내가 차라리 그때 바나바하고 그렇게 서로 이 문제 가지고 충돌할 때 조금 더 기도하자고 할 걸 그랬나? 그때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그냥 마가를 품고 같이 가자고 할 걸 그랬나? 처음엔 너무나 화가 나서 내 주장을 펼칠 때만 해도 감정이 상했었는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이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너무 지나쳤나? 내가 그걸 왜 못 받아줬을까? 그때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 서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면서 기도하자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기 마음속에
회개, 그리고 후회 이런 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결심하는 거예요. 이번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혹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두 번 다시 바나바처럼 그 일처럼 갈등하거나 내 주장을 펼치기 전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야 되겠다. 이게 바울이 바나바와 동행을 못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영적으로 깨달은 교훈이에요. 그리고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말 그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생겼는데 그때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진 그대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영적으로 듣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이 유럽의 전도 여행에 효과를 낼 수 있었던 영적인 포인트는 뭐냐?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귀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전보다 그들의 전도팀이 더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첫 걸음이 그 이후에 유럽의 르네상스, 유럽의 문화적인 부흥, 유럽의 산업혁명,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럽의 찬란한 문화를 다시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미국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힘으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꿈의 교회까지 기독교 역사의 한 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예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이 이야기로부터 오늘 우리까지 이 이야기가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대개 사람들은 말을 먼저 하고 말을 세게 하고 말을 잘하고 말을 많이 하면 그게 이기는 거고 그게 상대를 설득하는 거고 그게 여러분 나한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진리는 말하는 것보다 귀가 열릴 때 기적이 일어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입이 먼저 살면 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입이 먼저 살면 내 주장이 강해지고 그곳엔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가 열리는 곳에는 평화가 있고 거기에는 열매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귀가 열리는 부모가 되보십시오. 부부간에 입이 열리는 부부가 아니라 귀가 열리는 부부가 되십시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입을 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내 귀가 먼저 열리는 성도가 되보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 삶에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인생의 열매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옹알이 할 때 입이 먼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소리를 먼저 듣는 거예요. 청각장애인들이 듣지 못하시면 말도 못하시잖아요. 항상 영적으로 듣는 게 먼저예요. 우린 기도한다고 하면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내가 부르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살다 보면 의견이 부딪히고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서 부딪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여는 거예요. 바울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을 영적인 귀로 들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열매가 열릴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 그래야 돼요. 특별히 교회 사역은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의견도 들어야 되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묻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만 그게 진짜 교회의 섬김이고 봉사고 헌신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귀가 열려 이제부터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막혀진 길에 새로운 주님이 만들어주신 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일행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게도냐의 행정도시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정말 좋은 교인 하나를 만나는 거예요. 요즘은 말하면 여성 CEO인데 루디아, 옷감 장사하는 비즈니스 우먼입니다. 저는 요즘 기도를 좀 바꿔요. 우리 교회 남자들만 잘 되지 말고 루디아 같은 여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 경기도와 대한민국 안산 땅을 뒤흔들 만한 그런 아주 축복의 CEO들이 여자들 가운데 100명이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120명이 아멘한 것 같아요. 이 루디아가 낯선 유럽에서 선교를 하는데 아직 회당도 없어요. 유럽이니까 유대인이 없어요. 유대교들은 회당을 지으려면 율법에 성인 남자 유대인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요. 그러니까 유럽이니까 유대인들이 와 있긴 하지만 뭐 여성들, 뭐 아이들 이런 숫자는 좀 있었겠지만 성인 남자 10명이 구성이 안 돼서 아직 유럽에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당이 없으니까 안식일이 되면 회당 대신 그저 어디 성 밖에 나가가지고 기도처소라고 해서 강가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회하고 그런 게 그 당시 유럽에서 좀 있었는데 거길 찾아갔다가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 루디아가 이 바울이 선교하는데 많은 스폰을 해줍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자기 건물을 내주고 사람들이 오면 다 먹이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돈이 들어가면 그것을 뒤에서 사업한 수익금을 가지고 헌금해서 다 뒷바라지 해주면서 유럽에 이 바울 일행이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있도록 스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놓고 신나게 전도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아주 뜻밖의 작은 사건 하나가 이 바울의 일행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나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 가운데 바울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어느 날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 18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내어 쫓아줍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이름 한마디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고 건강하고 온전한 여인으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우연히 예배 온 것 같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이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되길 바라고 꼭 떠나가야 될 것들이 떠나가고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목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한마디면 그 권세 앞에는 어떤 더러운 것도 어떤 질병도 어떤 귀신도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너무 감사해 무릎을 꿇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놀라워하죠. 그런데 이 놀라워하고 모두 감사하는 자리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여인을 돈을 주고 고용하던.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의 주인들이 몰려왔다 그랬어요. 누가 한 사람이 이 여인을 소유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을 소유한 주인들 복수의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사가지고 곳곳에서 점을 치게 하고 영적으로 혼란하게 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일이 그 당시에 굉장히 성행했는데 이게 영적인 매춘이죠. 육체적 매춘만이 매춘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짓을 말하면서 돈을 벌거나 목적을 달성하는 거, 이게 다 영적인 매춘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해서 돈벌이를 잘 만들어줬던 여자인데 바울의 기도로 깨끗하게 나아지니까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니까 여기에 분노한 이 포주 같은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행정관청에 고발을 합니다. 우리 도시에 낯선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와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과 이 주민들을 현혹하게 하는데 저 사람들을 풍기문란 또는 뭐 미풍양속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조항을 들이대면서 이 사람들을 좀 제발 처벌해 달라고. 이미 이런 포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결탁이 돼 있었을 테니 그들의 뒷돈을 배경으로 행정관은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법의 절차 없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매질을 가하고 그들을 쇠사슬에 묶어서 감옥에 갖다 집어넣게 돼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바울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객관적이 아니라 내가 바울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 놓인 바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원하셔서 성령께서 나를 이 보내셔서 이 낯선 유럽에 아무 유대인도 없는 연고도 없는 곳에서 나는 열심히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 불쌍한 귀신 들린 여인 내가 고쳐줬을 뿐인데.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셔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를 이렇게 억울하게 매맞게 하고 감옥에 들어와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실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바울의 일행이라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답답하고 억울한 그 마음을 분노로 또는 하나님 앞에 억울함으로 원망함으로 토해내지 않겠습니까? 바울 일행은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물론 뭐 감옥에서 찬송하고 신라와 함께 그랬다 그러지만 아니, 처음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오늘 성경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나오지만 처음부터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처음에는 감옥에 매를 맞고 갑자기 끌려 들어와 가지고 너무 두들겨 맞아가지고 막 얼굴에 피멍이 들고 막 코피가 터지고 여기저기 찢어지고 막 그래서 욱신거리고 아프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었을 거예요. 기가 막히니까 누구도 한숨소리, 신음소리 이외에는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피투성이가 된채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컴컴한 감옥에 서로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처음에 겨우 바울이 신라에게 자네 괜찮나? 이 정도 물어봤겠죠. 젊은 신라가 예, 선생님 저는 괜찮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래, 나도 괜찮아. 이때 성경엔 안 나오지만 제가 이 상황을 상상하는 거예요. 분명히 신라가 바울에게 그랬을 거예요. 선생님,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느라고 유럽까지 와가지고 고생고생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했는데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이런 게 복음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 맞는 겁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젊은 신라가 이 지금의 상황에서 자기 선생님인 바울에게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푸념했을 거예요. 이때 바울이 맞장구를 치면서, 맞아. 하나님 진짜 너무하셔. 뭐 전도고 선교고, 야, 우리 눈치껏 해야지. 이렇게 헌신할 필요 없어.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말했다면 뒤에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을까? 제가 상상을 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자네 마음도 알아. 그런데 내가 예전에 전도여행 다닐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 돌에 맞아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나를 내다버렸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때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는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이런 곳에 들어와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야. 그리고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한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 얘기가. 제가 그냥 성경을 상상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가 뭐라 그러냐, 그 간증을 듣고서 아, 선생님 맞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실라가 이게 뭐예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바울이 그래 말이야, 어? 야 이거 우리가 정말 이거 비참해서 못해 먹겠다, 야 이렇게 우리 충성해봤자 돌아오는 거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다시는 이러지 말자 이러고 같이 맞장구를 쳐주고 같이 불평 불만을 이야기했다면 그날 밤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한쪽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자유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하고 축복의 말을 나누었던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실라가 그 말로 위로를 얻고 거기서 찬송을 함께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참 많이 만나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도무지 내 상식으로는 이게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린 그런 것 때문에 가슴 아리합니다. 그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당신, 난 당신 마음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원망만 하고 분노하고 그러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고.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잖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잖아, 이렇게 누군가가 옆에서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충고의 말을 해줄 때 한쪽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의 그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대개 한 공동체가 우르르 무너질 때 보면 이쪽에서 불만을 얘기할 때 격려와 축복을 하는 말 대신 이 불만을 같이 맞장구를 쳐줄 때, 우리 교회 27년 됐잖아요. 그동안 많은 교인들이 왔었고 많은 전도대도 있었고 많은 봉사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27년은 한결같이 잘하는 교인들이 있고 중간에 흐지부지한 교인들이 있는데 왜 그런 줄 알아요? 27년은 한결같이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왜 그 27년을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면서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왜 교회 안에 갈등이 없었겠어요? 왜 위기의 순간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옆에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억울하지만 이걸 우리가 기도로 이겨내야지, 그러면서 좋은 말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비를 넘겨서 27년을 진행해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운 순간에 불평, 불만과 원망이 생길 때 거기에 맞장구를 쳐주고 격려하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는 반드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과 위기가 생겼을 때
누가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주느냐가 그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에요.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하고 훈련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사람끼리니까 부딪히고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상황들이 많아집니다. 그때 그런 감정들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하나님만 붙들자고 격려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믿음의 말을 더 많이 주고받는 격려가 있는 곳, 그곳이 바울과 실라가 비록 환경은 감옥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까지 예수를 다 믿고 그의 가족들까지 세례받을 만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이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깊은 감옥에 갇혀져 있는 것처럼 고통과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그곳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서로를 부둥켜 안아줄 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변하여 기적의 자리가 될 것이고 지금의 이 과정이 우리 언젠가 우리의 삶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일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도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맞추려면 두 가지 해야 돼요. 입을 열기 전 귀를 열어야 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서로 믿음의 말로 격려해서 어려울수록 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